성 바르나바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극찬을 받은 사도였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던 성인은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 사도들에게 바르나바라는 이름을 받았다. 성인은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를 설득해 바오로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바오로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를 방문해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켰고 이후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널리 복음을 전했다. 전승에 따르면 성인은 61년경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스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 또 다른 전승은 485년 바르나바 성인의 무덤을 발견해 열었을 때 성인이 손수 쓴 마태오복음서 사본을 가슴에 꼭 품고 있었다고 전한다. 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성인은 복되어라. 사도들의 대열에 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찬 복된 바르나바를 뽑으시어 여러 민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가 굳은 신념으로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도 말과 행동으로 충실히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로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인,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 보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의정부교구 평내성당 부주임 이양민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바르나바 사도의 기념일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독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안티오키아에서부터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내용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 누군가가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한 것이죠. 당시 안티오키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길래 그 사람들이 메시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느꼈던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앞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신 모습들,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모습,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모습, 누군가를 위해 평화를 빌어주는 모습,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들을 위해 늘상 해오시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의 사명으로 남겨졌고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 그 사랑을 거저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거저 나누어주러 떠나갑니다. 안티오키아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은 사도들이 모여 살면서 예수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을 그 땅에 퍼뜨려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신앙생활의 패턴이 변화하고 신앙에 대한 감각이 변해 나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예수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되새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되새겨보길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아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말보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들을 우리도 몸으로 살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를 묵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총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워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화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바르나바가 주님 사랑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 마음도 그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뒤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양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보호하며 지켜주시려고 복된 사도들을 목자로 세우시어 성자를 대리하여 양떼를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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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과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에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으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복된 바르나바 사도를 기념하며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받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거행한 신비를 하늘나라에서 직접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